이번 시간은 제목에서 보셨듯이 바로 인터넷 기사 속에 기생충처럼 붙어있는 성인 광고를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요즘 인터넷 기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낚시성 기사, 오보 기사, 왜곡 보도, 가짜뉴스, 기레기. 저는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 눈에 가장 거슬리는 건 바로 광고입니다. 광고. 낚시성 기사. 뭐 솔직히 인터넷 언론사, 신문사 얼마나 많습니까? 이슈 하나 생기면 거기에 해당하는 기사가 몇십 개, 몇백 개는 쏟아지는 상황에서 자기가 쓴 기사가 가장 인기를 끌어야 하는 현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 쓰는 거. 독자의 흥미와 관심이 많이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래야 조회수도 늘고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광고도 많이 노출하게 되고 기자님들 인센티브도 받고. 대표적인 낚시성 기사 제목 뭐 있습니까? 오래되긴 했지만 한국의 대표 뮤지션 뭐 결혼. 그래서 뭐 클릭해서 눌러보면 아티스트로서 음악과의 결혼. 이 기자 양반 위트보소. 야구선수 뭐 류현진 구속. 눌러보면 류현진 선수 구속이 빨라졌다. 그리고 뭐뭐 정치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근데 자세히 보니까 숨 쉰 채 발견이네. 이런 씨발 개자석들이. 욕 한번 시원하게 하고 저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보 기사. 신속성이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수집 못하고 기사를 쓴 점. 정말 기자로서 하면 안 되는 실수지만 와 개나 소나 기자하네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댓글에는 또 욕이 엄청 달렸으니까요. 왜곡 보도, 가짜뉴스 뭐 이런 것도 정말 기자로서 하면 안 될 일이고 앞으로 사라져야 될 것들이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사를 쓰는 기자님들 문제보다는 그 기사에 딸려있는 광고들, 수없이 많이 달려있는 배너 광고들, 좌우 옆에 공간 다 채우고 본문 글 위에도 떠있는 광고들, 그 광고들을 넘어 제가 진짜 짜증나는 건 바로 자극적인 성인용 광고입니다. 언론사는 광고로 돈을 버는 구조기 때문에 많은 광고가 달려있는 거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성인들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초딩들도 클릭 몇 번이면 볼 수 있는 공간에 이딴 성인 광고라뇨. 인터넷 기사가 없던 시절에는 신문을 돈 주고 팔고 그거를 보고 싶은 사람만 돈 주고 구입할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인터넷 기사 누구나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큰 성인들이야 뭐 문제 없지만 아직 성에 대해 올바른 지식이 갖춰있지 않는 어린 학생들이 이걸 보게 되면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부모 입장에서 자기 어린 자식들이 그걸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전 아직 부모도 아닌데도 굉장히 거슬립니다. 어차피 사춘기 시절에 뭐 야동 다 다운받고 몸소 경험하면서 성에 대해 눈 뜹니다. 알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렇게 진실된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언론사라는 곳에서 꼭 저런 광고까지 넣어야 됐습니까? 꼭 그렇게 광고를 넣어야만 속이 후련했... 야! 씨발 새끼들아! 제목 보십시오. 제목. 제가 몇 군데만 클릭해봐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문제였죠. 그래서 뭐 규제를 강화하고 뭐 바로잡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 제가 로그인해서 뭐 맞춤 광고 뜨고 그런 거 아닙니다. 클릭 단 한 번도 안 한 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조류 탈출? 이런 거 저한테는 전혀 관련 없는 얘기죠. 클릭 안 합니다. 발기부전, 뭐 확장, 뭐 조금은 관심 있는 분야긴 하지만 뭐 전혀 들어가 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뭡니까 이 쫄쫄이는? 불량식품 말하는 겁니까? 이런 거 몇 번 누르다 보면 또 새로운 광고창 뜨죠. 컴퓨터에 이상한 거 깔리죠. 무슨 개인 유튜브 채널도 아니고 뭐 일반 커뮤니티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사실 그 크롬에서 뭐 확장 프로그램 같은 거 깔면 광고 하나도 안 보이는 거 아시죠? 근데 기자님들 뭐 발로 열심히 뛰어서 힘들게 쓴 기사 우리는 클릭 몇 번으로 그냥 무료로 보는 입장에서 그걸 까는 것도 사실 예는 아닙니다. 기사를 봤다면 뭐 광고도 좀 눌러주고 그래 해야지 기브 앤 테이크죠. 근데 성인용 광고만은 제발 좀 조치 좀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로그인한 사람 중에 성인들한테만 성인 광고 보이게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냥 성인 광고 안 보이게 하는 겁니다.